밤늦게까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금일 6월 22일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시민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결정한 의결하 내용들은 징계 개시를 하였던 윤상현, 구작은, 김병욱 국회의원, 성태영, 이세창 당원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중앙재난대책본부 중대본에서 발표한 방역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하여 서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 차기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염동열 전 국회의원 차기 회의시 재논의기로 하였습니다.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의 일정 의결도 의결하였습니다. 그 일정은 2022년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19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는 다 아마 그 배포를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철근 실장의 징계 수위가 없는 거거든요. 개시됐으니까 이제 더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거인멸 구사 의혹 이외에 새로운 징계 안건이 올라간 바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7월 7일에는 이 대표 출석을 네,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그 성상납 의혹도 그 징계 논의에 아니요, 저희는 그 증거 은멸 네,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 참고를 심의를 하기로 처음에 게시한 내용도 그런 내용 참고를 심의를 하기로 처음에 게시한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게시를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소명 절차만 남은 거고 그렇죠.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청취를 우리가 네. 출석해서 우리가 청취를 하는 그 절차 일단 하고 네.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절차가 이제 본인의 소명 징계를 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 확실히 듣고 판단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소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 예단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모든 윤리위원회 회의는 다 어떤 뭐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결정을 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징계 심의를 개시하겠다고 판단하신 정의가 궁금합니다. 조금 우리가 아직 의혹이 좀 들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오신 거는 그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징계 개시를 했습니다. 네. 사유를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근, 당원은 증거 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오늘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의혹이 거슬렸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오늘에는 그 김철근 실장이 그 협조하는 차원에서 온 거니까요. 네, 우리가 아직 징계 기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왔을 때 저희들 의혹이 덜 풀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애초에 오늘 징계 할지 여부까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오늘 네, 아니었습니다. 오늘 결정을 애초부터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오늘은 그 서명 절차를 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취 출석해서 네. 그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 전에 항상 말했던 게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은 성상납이라는 실질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혹은 그 의혹을 먼저 이제 해소한 뒤에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윤리위에서는 성상납이라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저희는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일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2월 달에는 그 의혹이 있을 때보다 불기시를 했습니다. 네. 한두 개만 네. 마무리해서 될까요? 한두 개만 하고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철근 실장 징계 개시 절차는 신청이 따로 들어와서 개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자체 판단으로 개시를 한 겁니까? 위원회 자체 판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청이 따로 들어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는 신청이 외부로부터 들어와가지고 그럼 우리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예? 저희 기구가 독립기구인데 어떤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은 뭐 어떤 의미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설명이 윤리위원으로부터 있어서 어떤 윤리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우리 윤리위원회의 네. 왜냐면 이쪽에서 말씀하시면은 제소가 될 경우에 제소가 되는 거죠. 신청은 아니죠. 네. 그럼 제가 용어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제소가 들어와서 네. 징계 절차 개시된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사실 판단? 네, 제소는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혹이 덜 풀렸다는 판단하에서. 네.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다른 분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어떨까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한 분만 더. 다음 윤리위도 연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다음 윤리위 때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심의를 해봐야겠죠. 네. 근데 8분 참석하셨는데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시고 반대를 하시고 이걸 여는 네? 8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참석 반대 이런 저희는 만장일치로 다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 정도 여쭤봤으면 돼요. 아니요. 딴 분한테 기회 드릴게요. 웃으면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적대 행위가 만약에 없다고 해도 증거인멸 조사가 성립이 혹시 된다고 보시는지